자, 이분은 요게 19년 1월 달이고 요게 5월 달이에요. 총 4개월을 관리를 하신 건데 보면 조금 이렇게 초기 정도 탈모에서 뭐 요거는 그냥 사실 아직 괜찮은 정도? 요것도 초기 탈모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거의 정상인 상태로 왔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 이제 정수리 부분보다도 M자 탈모 때문에 오셨던 분인데 요게 M자 부분이에요. 이제 M자 부분이 요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원래 머리카락들이 있었는데 원래 라인에서 요만큼 들어가 있는 상태. 여기도 원래 요 라인에서 살짝 요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분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처럼 정수리 부분은 좋아져요. 근데 M자 부분은 사실 토닝만으로는 좋아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두 달 사진이긴 하지만 여기 4개월 정도 사용을 하신 상태인데 4개월 해도 사실상 어떤 크게 차이가 나 보이는 건 없어요. 여기가 잔털이 원래 있던 부분이고 여기 뭐 조금 잔털 더 올라왔다 그래도 어차피 잔털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 해가지고는 변화가 거의 보이지도 않고 체감도 잘 안 되는 정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히 사용하신 게 정수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M자 부분에 사용하시려고 계속 꾸준히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마저 채우기가 이쪽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수리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린 방법은 요 M자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차라리 모발 이식을 한다든지 그게 싫으면 그냥 이 라인에 만족하면서 유지하는 차원에서 사용을 하시든지 뭐 10년, 20년 동안 이 상태 유지만 돼도 사실 성공하는 건데 만약에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뭐 먹는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진짜 모발 이식을 하시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다. 이게 보통 3, 4개월 정도 사용했을 때 뭐가 티가 안 나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마 라인도 초기에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빨리 하시는 게 좋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M자는 치료하기가 힘들다.